안녕 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면요. 사실 하울 영상을 찍긴 했지만 제가 또 저번에 옷을 한번 같이 샀잖아요, 쇼핑몰을 보면서.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옷들이 다 왔어요. 되게 빨리 와가지고 오늘 옷들을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사실 옷을 진짜 사면 안 되는데. 아, 진짜 항상 이 옷에 진심인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. 하여튼 빨리 여름옷 타올 2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자, 한번 시작해볼까요? 오늘 일단 택배가 5개가 있습니다. 요거를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. 그 다음에 요거부터 뚜루루루뚜 뚜루루루 짜잔! 요런 그레이색 티셔츠를 샀습니다. 요거는 이제 까만색이랑 회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, 처음에는 까만색을 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아무래도 제가 요런 회색 티셔츠가 별로 없기도 하고, 요새는 요런 빈티지한 색감도 그렇고 요 무늬도 그렇고 그런 거가 좋아서 요거를 구매를 해봤어요. 요거는 이제 유스크루라는 브랜드, 여성복 브랜드예요. 너무 빈티지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요거를 약간 어떤 느낌으로 입고 싶냐면 그 락커 같은 느낌, 락시크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사이즈는 원 사이즈였습니다. 솔직히 뭐 그렇게 엄청 특별한 건 잘 모르겠고, 일단 좀 되게 박시하고 길다 요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짠! 요렇게 매치해봤습니다. 약간 핏이 굉장히 좀 벙벙한 핏이어가지고, 거기다가 아예 요거를 원피스처럼 입어가지고 요 5번 이삭스랑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. 요런 느낌. 짠! 여러분, 요거 옛날에 그 일본 만화 중에 나나라고 있거든요. 그 또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만화인데, 제가 옛날에 청소년기 시절에 그 만화를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약간 요 룩이 약간 고 나나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.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은 요 어깨선 있죠? 어깨선이 여기까지 오는데 좀 여기서 떠요, 이렇게. 그 저 같은 어깨 부자들은 어깨가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그래픽이 너무 이뻐서 그런 거는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. 너무 이쁘다, 진짜. 귀여워, 귀여워.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그다음은 짜잔! 이거 뭐지? 이거 아, 이거는 보헤미안 서울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. 짜잔! 요거는 완전 약간 섹시한 느낌의 블랙 원피스를 샀습니다. 블랙 미니 원피스인데,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이게 까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. 그 허벅지 쪽에 한쪽만 트임이 들어가 있고요, 치마에는. 그 다음에 여기는 스퀘어넥의 반팔 요렇게 돼 있어요. 일단 원단 자체는 조금 얇긴 얇아요.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. 너무 핏됐을 때 생각보다 요런 속옷 라인이 부각되지 않을까. 일단 M 사이즈로 구매를 했으니까 요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짠!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예전에 이런 원피스를 좀 많이 입었었던 적이 있었는데, 그때는 걸을 때마다 이렇게 말려 올라가거든요? 그게 진짜 불편했는데, 요 밑에 이 원단들이 굉장히 좀 하늘하늘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도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, 전혀. 그거는 진짜 좋은 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옷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? 그게 되게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. 몸을 조금 더 이렇게 슬림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은데, 이제 이 옷의 약간 최강 단점이라고 하면, 위에 요 부분이 이제 뭔가 탄탄하게 덧대져 있긴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라인을 정말 예쁘게 딱 잡아주긴 하는데, 입을 때 진짜 당황스러워요. 내가 이거 맞게 산 건가? 혹시 다르게 입는 방법이 있는 건가?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팔이 안 들어가요. 저는 이거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입었어요. 짜잔. 이거 여기 리본 같은 거 하나 달려있으면 진짜 예뻤겠다. 이렇게 묶을 수 있었으면 뭔가 허리도 좀 더 잡아줄 수 있어가지고 좀 더 예뻤을 것 같은데? 하여튼 심플하면서 되게 깔끔한 원피스긴 하네요.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자, 다음은 짜잔! 유즈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구매를 한 옷인데, 요거 진짜 너무 기대했어요. 왜냐면은 제가 여기에서 항상 옷을 굉장히 사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, 요번에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. 포장들이 다 왜 이렇게 이쁘게 왔어? 약간 부직포 같은 종이에 요렇게 두 가지를 샀는데, 하나부터 먼저 까볼게요. 아, 버리기도 아깝다.
짜잔, 요 탱크탑을 샀어요. 파도 무늬로 그려져 있는 탱크탑을 구매를 했는데, 사실 요새 요렇게 약간 그래픽적으로 해가지고 뭐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탱크탑 요런 게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래픽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. 이쁜 건 진짜 이쁘고 별로인 건 진짜 별로고. 근데 이제 여기 이 브랜드가 요런 그래픽을 진짜 예쁘게 잘 뽑는 것 같더라고요. 요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 시원한 바다 느낌으로 여름에 진짜 청량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. 얘가 가격이 3만 얼마 정도였는데, 솔직히 요거만 딱 봤을 때 3만 원 하면 비싸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퀄리티가 진짜 굉장히 좋고 원단도 진짜 좋아요.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짠!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지금 햇가 너무 강해가지고 일단 커튼을 좀 쳤어요. 조명이 좀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입어봤어요. 솔직히 머리를 풀면 여기 겨드랑이 살이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, 얘가 워낙 타이트해가지고 솔직히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워낙에 살이 없지 않고서는. 그래서 일단 가리고서 보면은 진짜 타이트하게 딱 잡아줘서 그런 걱정 있잖아요. 튜브탑 입으면 혹시 누가 내리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이 있는데, 홀라당 뺏겨지진 않을 것 같아요. 솔직히 내 몸을 진짜 이렇게 쫀쫀하게 감싸주고 있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. 여기는 뭔가 밝은 바다 느낌에다가 밑에는 좀 약간 어둡게 되어 있잖아요, 그래픽이.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뭔가 바스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볼륨 있어 보이고, 여기 허리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작아 보이게 그런 느낌을 뭔가 준 것 같기도 해요.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음은 짜잔! 요거는 이제 크롭탑을 샀습니다. 요것도 이제 그래픽이 있는 크롭탑인데, 이렇게 보시면 진짜 너무 예뻐요. 여기 약간 바닷가에 동굴 속에 있는, 여기 이 어깨 부분이 동굴 그 돌이거든요?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제 동굴 밖으로 보이는 약간 사람들이랑 바닷가 풍경 약간 이런 느낌인데, 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거 그래픽을 어떻게 이렇게 뽑았지 진짜? 약간 이렇게 있어서 약간 옛날에 그 유행했던 그 나그랑 티셔츠 아시나요?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이렇게 어깨 라인도 되게 예쁘게 보이게 해줄 것 같고, 진짜 너무 기대돼요. 요거는 이제 보면은 원단이 되게 부들부들하고, 아 이거 근데 요런 게 이제 좀 목이 좀 잘 늘어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긴 한데 어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유즈의 약간 요 마크인가 봐요. 그래서 요게 이렇게 패치로 들어가 있는데 보일런지 모르겠다.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 얼른 입어보도록 할게요. 짠!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요 티셔츠를 입어봤는데요. 요것도 아까 그거랑 비슷하게 요 부분은 조금 하얀 부분이고, 여기가 어둡게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볼륨 있어 보이는 느낌이고, 어깨 라인이 예쁘신 분들 입으면 진짜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예쁘다. 진짜 완전 마음에 들어요. 일단 재질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여름에 입으면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짜자잔. 자, 다음 옷은 짜잔. 요거는 그 쓰리타임즈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. 짜자잔. 여기는 요런 센스 있는 스티커들이 들어있고, 편지지에 요런 예쁜 엽서도 들어있네요. 이 봉투가 진짜 이쁘다. 방금 이 엽서가 들어있던 건데, 요런 거는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. 뭔가 브랜딩에 굉장히 힘썼다 요런 느낌이라서. 그리고 요거는 사은품으로 온 요새 그 마스크 케이스를 줬습니다. 뭐야? 무슨 약간 포스터 같은 느낌인데, 요거는 방에다가 붙여놔도 되겠다. 여기는 좀 이런 게 되게 성의가 많이 보여서 일단은 굉장히 그냥 택배를 깠을 때 굉장히 호감이네요, 이 브랜드는. 기분이 좋은걸? 자, 짠!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, 일단은 이거 먼저 볼게요. 짜잔! 볼레로 가디건을 샀어요. 근데 완전 쇼타죠. 완전 쇼타인데, 근데 이게 또 자칫 너무 길면 되게 애매한 기장이 되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앞살이 짧은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, 팔은 또 굉장히 깁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 모델분도 거의 손을 다 덮더라고요. 그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. 원단 재질이 뭔가 까끌까끌하고 구멍이 이렇게 송송 나 있는데 막 그렇게 살에 예민하게 거슬리진 않거든요. 그래서 하여튼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입니다. 핏이 너무 기대돼요.
궁금한데요, 이거.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. 짠! 이렇게 가디건을 입어봤습니다. 아까 그 유즈 크롭톱이랑 같이 입어봤는데, 와, 너무 이뻐요, 진짜. 예. 일단 팔 핏도 너무 좋고, 그 다음에 등 라인 떨어지는 것도? 등도 되게 뭔가 이상하지 않게 떨어지게 잘 예쁘게 해놨어요. 이게 볼레로 가디건이 가끔 이 등 부분이 되게 웃긴 애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잘 안 샀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심지어 이게 어깨가 뭔가 이렇게 딱 각에 맞게 딱 되어 있어요. 이게 막 흘러내린다든지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와, 이거 진짜 여름에 사실 에어컨 틀고 막 이러면 춥잖아요. 그래서 같이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가디건은 사실 이것도 가디건이에요. 제가 사실 요번 하울은 약간 과소비 하울 같은 느낌인데 굳이 필요 없었던 옷들이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방금 전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좀 약간 이렇게 헐랭헐랭한 느낌으로 입는 가디건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끈도 달려있어요. 아,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이렇게. 그리고 팔에 여기는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. 시보리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좀 여름에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얘는 원단을 딱 봤을 때 여름뿐만 아니고 그냥 진짜 겨울에도 속에다가 입으면 어느 정도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.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너무 덥지도 않아요. 짜잔, 이렇게 줄무늬가 되어 있고 되게 보들보들해요. 나쁘지 않은데? 여기는 되게 만족이다. 옷이 딱 퀄리티가 좋은 게 솔직히 좀 느껴지네요.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짠!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이거 기대 안 했거든요, 되게. 배송비 맞춰서 사느냐고 구매했던 건데 이거 너무 예쁘다. 귀엽다. 일단 촉감이 너무 좋아요. 이 끈이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, 이렇게 뭔가 지나갔을 때. 근데 요새 또 이런 옷들이 많아요. 끈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자유자재로 입는 옷들.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손도 약간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이렇게 워머 같은 느낌으로 나시랑 이렇게 같이 매치하면 뭔가 압구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패션인 것 같아요. 하여튼 너무 귀엽네요. 완전 마음에 들어요. 짜자잔. 뒤 핏도 핏이 진짜 이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택배는 뭐냐면 요거는 가방이에요, 가방. 제가 요 근래 가방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예쁜 가방들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. 짜잔! 바로 그 제니 브랜드로 유명하다는 니히라는 브랜드에서 가방을 구매했습니다. 와, 너무 예쁘다. 얘는 이제 오는데 굉장히 좀 걸렸거든요. 근데 일단은 요렇게 이게 너무 예쁜데요, 진짜? 와, 진짜 정성이다, 이거. 짜잔, 요렇게 실링 왁스로 해가지고 요런 편지지가 이렇게 와있어요. 너무 귀엽다. 이거 어떻게 예쁘게 깔 수 있나?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어요. 그다음에 짜잔, 요런 가방을 샀는데 요거는 이제 좀 그래도 여기 브랜드에서 그나마 좀 약간 저렴한 느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방인데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폴리 소재로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요런 택이 있습니다. 이렇게 열어보면은 요런 플라스틱으로 된 반투명 체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방 끈이 들어있습니다. 전 사실 요게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. 짜잔. 이렇게 짜잔. 와, 너무 귀엽다, 진짜. 그 다음에 요걸로 메고 다녀도 되고 색깔이 두 개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수납은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지갑이나 파우치 이 정도까지는 다 갖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이렇게 해서 이 가방 또 이제 한번 까봤고 이것도 옷이랑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방까지. 아씨, 하나도 안 보이잖아, 진짜. 여기서 해드릴게요. 너무 이쁘다. 완전 너무 세련됐어. 어머, 너무 이뻐 진짜. 진짜 마음에 들어.
뭔가 이 폴리 원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저렴해 보이지 않고 진짜 이렇게 약간 편하게 멜 수 있는 느낌? 데일리백으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름옷 타올 2탄 언박싱을 마쳐봤는데요. 와, 진짜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. 이번에 진짜 옷을 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샀던 것들은 조금 이제 성숙하고 좀 세련된 느낌의 옷들이 많았잖아요. 너무 이뻐가지고 오늘은 정말 만족스러운 하울이었다. 자, 그러면 여름옷 타올 2탄도 마쳐봤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